와, 지금 작년하고도 차이가요. 거의 한40% 이상 차이가 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제가 찍는 이유는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집 영상을 올려드리면 댓글들을 저희가 봐요. 이제 대부분이 6천만 원 이런 거 나오면 환호하세요. 뭐 좋다 막 이러시는데 이제 한 1억 한 5천 넘어가면 뭐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막 이러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을 그리고 최근에 좀 구하러 실제로 이제 인터넷으로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마 바로 알아들으실 거예요. 최근에 건축비가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도 담장한다 뭐 이거 한다 데크 한다 뭐 이렇게 막 자재를 많이 사고 있잖아요. 와, 지금 작년하고도 차이가요. 거의 한 40% 이상 차이가 나요. 경량철골하고 목조가 보통 제일 싸요. 집 지을 때 그 평당 단가가. 근데 지금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 집 지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 중순이었죠? 그때만 해도 평당 550짜리가 있었어요. 진짜 막 어쩌다 500짜리도 있었는데 500짜리는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평당 650 밑으로 찾기 힘듭니다. 왜냐면 나뭇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경량철골은 싸냐? 아니, 경량철골도 그렇지 않아요. 경량철골도 지금 지으려면 미니멈이 평당 500 이상이에요. 500 이상. 그러니까 500이 제일 싼 거예요. 550, 뭐 600 이렇게 올라요. 경량철골. 그러면 이제 뭐 철콘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ALC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건축비가 엄청 비싸지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시골집 같은 거를 이제 구해서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려고 구하다 보니까 그런 집들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아니 여기는 새 집이고 좋은 데 있으니까 비싸서 올라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아니 시골에 뭐 폐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비싸냐 이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데 이렇게 푸석은데 이런 데는 왜 비싸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집을 구하셔야지 나중에 집을 구하시지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이 정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집 이렇게 비싸라고 하면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평생 집 못 구합니다. 시골 폐가도 비싼 이유를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상하수도. 집 지으실 때 요번에 저희가 그 예전에 구독자분 집 지은 영상 올렸었죠. 그분도 상하수도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도 나고 다 나와요. 건축 허가는 다 돼요. 근데 상하수도하고 건축 허가하고는 별개예요. 그죠? 상하수도가 없는데도 건축 허가가 나요. 맞아요. 네, 그분도 그랬어요. 그분도. 건축 허가가 나서 문제 없겠지 했는데 나중에 여기 지나가려면 상하수도 요금 내놔. 여기 사도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건축 허가를 받는 분들이 길,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상하수도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이 비용이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상하수도 비용도.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전기. 전기 인입 비용. 그죠? 전기가 없으면 보통 주변에 집 지을 때 이제 민가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전기 비용을 생각 안 하시는데 뚝 떨어져서 집을 짓거나 땅을 사서 구하시는 분들은 전기 인입할 때마다 직선 거리로 100m까지만 무료고요. 그 다음부터는 메다당 돈이 얼마인데 이 비용이 엄청납니다. 전기 인입 비용이고 그 다음에 또 기초공사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뭐 논인 경우도 있고 받친 경우도 있고 이런 기초공사. 그러니까 시멘트 치는 거 말고 이제 어떤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땅을 좀 평탄화하고 옹벽을 쌓고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복토나 뭐 옹벽, 평탄화 이런 비용도 엄청나요. 포크레인 같은 거 하루 부르면 60만 원입니다. 또 다른 작업들하고나 난이도가 있는 작업들은 또 비용을 좀 더 달라고 하거든요. 네 번째가 뭐냐면 건축허가. 이거 이제 설계비, 뭐 준공 이런 비용도 돈 천만 원씩 이상 들어갑니다. 또 뭐냐면 그죠? 농지 전환 부담금. 지금 공시지가가 3만 원인데가 200평 전환인데 68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10만 원이 넘어가면 농지 전환 부담금만 1,800만 원이에요. 저희 기준으로 했으면 저희 반년 만에 공시지가가 3배가 올랐어요. 네, 저희 땅이 공시가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지금 땅을 사서 농지 전환했으면 세금만 1,800만 원. 이게 내가 봤을 때 제일 커요. 지금도 비싼데 더 계속 오른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건보료, 그다음에 취득세, 정화조 이런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비용들이 적게는 한 2에서 3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 나옵니다. 아무리 시골에 이렇게 푹 썩은 집이라도 이런 비용들을 아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에는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푹 썩은 집이라도, 그러니까 땅에 전기가 들어와 있고 건축허가가 나 있고 집이 서 있으면 이런 비용들이 거기에 묻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진짜 뭐 저런 집은 1, 2천만 원에 사는 거 아니야? 뭐 100만 원, 500만 원에 사는 거 아니야? 제가 옛날 얘기, 옛날 들으시고 뭐 쪽에 진짜 막 산골짜기 그런데 가끔 이제 개인끼리 거래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어떤 부동산이든 뭐든 매물로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이런 비용들이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용들이. 네. 집의 상태를 보지 마세요. 아니 이런 집이 무슨 6천만 원이야 7천만 원 아니에요. 이 비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비용을 받는 거예요. 이 비용을. 왜? 여기서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거기다 집을 짓는데 한 7천만 원 준다 그러면 이 집을 가져가는데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비용을 아끼니까. 그러면 내가 가져오면서 한 2천만 원 아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돈을 이걸 넘겨주는 조건으로 4, 5천만 원을 받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서 집을 구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들을 구매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사람이다, 이거.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아까 그 폐가가 서 있던 자리 있죠?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지붕 다 걷어내고 새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따로 건축허가 받을 필요 없잖아요. 증축이나 이제 개축 이런 걸로만 해서 추가로 그냥 그런 달라지는 부분들만 허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들이 전부 아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개축을 해서 드는 비용이 얼마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샤시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드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가 비용이 얼마나 받겠어요? 그죠? 이렇게 확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런 집들은 내놓으면 이제부터 사람들이 사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촌집을 구하시려면 이런 걸 알아보셔야 돼요. 이런 집들이 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집들을 그렇게 바꿨을 때, 리모델링 했을 때 돈이 된다는 거를 감각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집을 싸게 구하실 수 있지. 이렇게 다 바꿔놓은 다음에 남들이 돈 다 번 다음에 이런 집들을 구하시면 못 구해요. 근데 이런 집들은 얼마 달라고 해서 뭐 얼마 달라고 이제 뭐 억 단위 달라고 하겠죠. 물론 이제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물론 억 단위 달라고 하겠죠. 왜냐면 이런 집을 내가 지금 건축허가 받아서 새로 짓려면 이런 집 얼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 상관없이 강원도에 짓든 서울 한복판에 짓든 건축비는 오히려 지방이 더 많이 들어요. 이동이라든가 어떤 노무비나 이런 걸 더 달라고 한다고요. 먼 곳. 그러면 이런 기본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땅값은 두 번째 문제예요.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경기도나 이런 데는 땅값이 비싸겠지만 지방은 땅값이 싸서 전체적인 비용이 작아 보이는 거지만 건축비는 똑같다고요. 서울에서 뭐 나무가 100원이면 지방에서도 나무는 똑같이 100원이에요. 오히려 운송비가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요. 뭐 야 이런 집이 무슨 얼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건축비가 지금 얼마니까 저런 집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이런 집들을 막 4천만 원, 5천만 원에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이 집을 허물고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바꿨을 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겠구나. 실제로 이제 내가 살 집이면 이렇게 해서 돈을 아끼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본인들이 저런 폐가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한 이후에 거기다 이제 마진을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붙여갖고 그분들이 리모델링 해놓은 걸 보면 그 가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살 집을 구하던 아니면 내가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벌던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을 또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건 그 가격을 줘야지만 돼요. 맞죠? 그게 시장에 눌리잖아요. 내가 집을 싸게 구하니까 그게 비싸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금액 같지만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다 허물어져가는 집을 구해서 리모델링해서 팔면 난 좋잖아요. 돈이 남으니까. 맞죠? 아,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집 영상을 보시고 보통 그냥 금액만 이 집 그냥 외관만 보시고 금액이 싸다 안 싸다 아니면은 평당 금액이랑 비교해서 이 평수에 이 가격이 싸다 안 싸다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지역 내에서 시세가 얼마나 형성되었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상태 말고 내가 더 얼마나 더 가치 있게 꾸밀 수 있는지도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는 눈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보셔야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집을 싸게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을 싸게 구하고 싶어서 유튜브도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남들이 다 해놓은 걸 보지 마세요.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야, 이런 거 5천만 원 주고 누가 사 이러잖아요. 안 사죠. 근데 어떤 업자는 이걸 5천만 원 주고 리모델링해서 9천만 원에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도 처음이 어렵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일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해보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팀을 이뤄갖고 같이 하시면 돼요. 그분들은 이제 대신에 자재를 내가 다 구하고 사오고 하니까 그분들은 일당만 주면 되거든요. 보통 집을 지어서 하거나 이런 리모델링해서 팔 때 비싸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당도 당연히 가져가지만 거기에 이제 판매하는 이 업자의 마진이 들어가요. 마진이. 근데 보통 마진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작잖아요. 시골집은. 그러니까 마진이 한 30% 이상 들어간다고요. 집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마진이 한 10%에서 15%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 30%씩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진을 주니까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덤벼서 일당 하시는 분들 섭외해서 이렇게 같이 리모델링 하면 그 마진만 빠져도 돈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을 아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땅에 깔려있는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댓글 막 보면서 막연하게 집을 좀 가격만 보고 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무조건 지역부터 정하세요. 그리고 지역을 정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매물들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본인이 리모델링을 해서 돈을 아낄 수도 있고 더 싸게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전체적인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집을 5년 안에 구하실 거나 귀농귀촌 하실 분들은 지금 하세요. 지금. 땅을 지금 사놓으세요. 지금. 집도 미리 짓는 것도 전 추천합니다. 아니 그리고 댓글들 중에 10년 뒤에는 빈집이 더 많이 나온다. 일본처럼 갈 거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럼요. 일부 지역은. 그렇게 일부 될 지역.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일부 지역. 일부 지역은 저도 그럴 거에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본이 우리의 미래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런 집은 그런 동네는 안 들어가서 사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있어요. 폐가가 다 막 공짜로 사를 해. 거기 들어가서 사실 거예요?
못 살죠. 그죠? 그럼 결국엔 거긴 못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 어찌됐든 사람이 있는 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비싸진다니까요. 아무 인프라도 없고 도로 개보수도 안 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가서 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촌을 해서 좀 이렇게 어울리고 농작물도 짓고 이렇게 어느 정도 어울려서 살고 싶은 거지. 사람 나 혼자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도 뭐 섬이나 이런 데는 많아요. 막 평당 막 만 원짜리, 8천 원짜리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일본처럼 될 거다? 아, 저도 일부 지역은 무조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서 본인이 살지 않을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쵸.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한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를 먹잖아요. 그것도 생각해야죠. 지금 즐겨야 되니까. 지금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귀농귀촌하고 뭐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 70대서 나 혼자 사는데 공짜로 쓴데 거기 들어가실 거냐고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내가 원하는 곳 지역을 선정해서 어떤 귀농귀촌을 하면서 이런 과정이잖아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결국 과정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가서 텃세가 심할 거라고 우려스러운 댓글들이 많은데 저희는 생각보다 지금 엄청 잘 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농귀촌 네. 잘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달시님들 파이팅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